원래 그래? 뭐가?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다 그런 데 가냐고. 나도 들은 건데 총각으로 입대하면 막 놀림받고 자살도 하고 그런데. 입영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 최선을 다해 여자친구를 설득합니다. 야 저긴 어때? 너 나 군대 안 기다리려고 그러는 거지? 응? 저 영롱한 커플 군 생활 진짜 할 맛 나겠다. 알았어. 신분증. 방이 꽤 아늑하고 넓네. 어? 아니 이런 거 입영소 가면 다 파는데. 야 집에 가서 뜯어. 근데 너는 뭐 준비한 거 없어? 콘돔? 청소는 그 아저씨가 직접 하는 건가? 몰래카메라 막 그런 거 설치할 것처럼 생겼던데. 사람 좋아 보이던데 뭘. 나 갈래. 그냥 나오면 어떡해. 그럼 뭐해? 뭐하냐니? 무드도 하나도 없고. 널 사랑해.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. 아니,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고. 아니 나 밟고 지나가라고. 왜 날 안 줘? 난 이러니? 둘의 의견 차이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버리죠. 좀 더 좋은 데로 갈까? 꺼지라고. 내가 군대 가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거야? 했냐? 했어? 야, 한 거야? 끊어! 뭐야? 야, 못한 거야? 야, 한 거야, 만 거야, 윤석! 사장님, 환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외관비 환불해달라는 것도 처음 보네. 5분 정도밖에 안 있었단 말이에요. 얼마나 하려고? 아이, 사람을 진짜 뭘로 보고... 대단한 병신이다. 어떻게 모텔까지 들어가서 못하고 나오냐. 야 근데 은주 있잖아. 어차피 상길 선배랑 그랬고 그랬던 거 뻔히 한 백이네. 나 먼저 간다. 야 뭐야 야. 이참에 헤어져. 군인은 무슨 군인이야. 너도 남자친구 군대 가 있잖아. 아 몰라 그냥 외로워. 약기동이랑 아 이 새끼 또 콜렉트 컬러거네. 90초에 241원. 자기야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어. 연결이 괜찮아. 여보세요? 전화했었네. 누구랑 있어? 집에 그냥 혼잔데. 언니는? 여행 갔어. 넌? 나도 집이지. 잘 다녀와. 근데 입영 시간은 다가오고 뜻밖의 고급 정부에 마지막 도전을 시도하는 윤성.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창문 열어봐. 보고 싶었습니다 공주님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? 이따만큼. 좀만 기다려. 금방 나갈게. 아니야. 내가 올라갈게. 함 줘. 뭐? 멍청. 그게 뭐야? 아, 나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. 알았어. 언니가 되게 아끼는 차인데. 잠깐만. 왜 나봐. 그래? 잠깐만.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. 알았지? 나도 씻으려다 했다.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고 열매를 수확하려는데. 날 먹을 만큼 먹었다 왜 이래. 1층에 사는 악녀수 새끼 맞지? 니네 언니 온 거 같다. 어? 나가 너랑 나랑 진짜 죽을 수도 있어. 너 빨리 나가. 갑자기 등장한 불청객.
언니 왔네? 금방 나갈게. 야, 야, 뭐해? 빨리 안 열어? 왔어? 아, 진짜 뭐가 이렇게 오버려. 아, 언니 요 앞에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할까? 됐어, 그냥 씻고 잘래. 304호 임성주! 네, 기사님 봤죠? 저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. 아, 돈이 없으면 택시를 타지 말아야지. 아,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와가지고 대신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. 야, 임성주. 언니, 나가봐. 거기 보이지? 택시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. 아, 좀 아저씨 좀. 잔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. 언니의 남친까지 찾아오고 막막한 상황에 윤성은 탈출을 시도하는데 저 어디를... 야! 이 장면을 목격한 언니의 남자친구 성기 누나 괜찮아? 안에 어떤 그런 새끼가 들어갔다. 너 문 열어주지 마, 알았지? 저기요,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. 네? 그는 배관을 이용해 접근하고 몇 새끼 내가 올라간 거 봤다고 창문으로.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데요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밤늦게. 잤냐? 아니? 남자 새끼들 중에서도 군대 갈 놈, 군대 있는 놈, 휴가 나온 놈 그냥 상종을 하지 마. 걔네들 휴가 나와서 연락하는 거 다 이유 있는 거잖아. 무슨 이유? 한번 자자고. 아니거든요? 어? 계속되는 뒷담에 윤성은 발끈해버리고 뭐야? 이것들이 미쳤나? 니들 쌍으로 뒤져볼래?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군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. 사람 취급 안 한 여자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나가. 저 나가. 저기요, 저 경찰입니다. 나가라고! 나가! 언니! 성지야, 조용히 좀 하세요! 아,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거야? 아, 내가 뭐 잘못했어요? 하세요! 결국 네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. 좀 이따가 군대 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오늘? 전 그냥 가도 되죠? 여자분들은 관계 확인 되셨어요. 네, 들어가세요. 언니 먼저 들어가. 나 윤성이랑 이따가 갈게. 네 마음대로 해라. 근데 오빠가 뭐라 그런 거야? 군돔은 꼭 쓰래. 입영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.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. 두 사람은 이 밤의 끝을 붙잡기로 합니다. 그런데 윤성이 씻는 사이 여자친구는 잠들어버리고 윤성은 그녀의 순결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죠. 윤성아, 일어나. 다음날 딱지도 못 대고 훈련소로 끌려가는 윤성. 좋았어? 응? 윤성 이제 다 컸네? 성식아. 아이, 어머니. 중학교 때 그대로다. 우리 어머니는 이거 관리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. 넌 군대 안 가니? 면제입니다, 면제. 아, 보통 이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. 아, 그럼 우리 엄마는 이거 신인가? 어? 윤성아! 야, 윤성! 그래, 엄마 잘 갔다 와! 가져와. 다녀올게. 야, 울지 마. 야, 왜 그래, 왜 그래. 야. 너 첫 휴가가 12월 달이지? 어, 아무래도. 우리 그때. 정말? 나 휴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꼭, 어? 야, 수강과! 아! 여자친구의 약속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입대합니다. 그리고 휴가 날 여자친구를 찾아가는데 아, 이건 또 뭔 소리야. 만년휴가 나오면 그때 가자. 와,
나 완전 잘못 들었습니다. 처음 얘기도 하고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야야야 너 진짜 치사해 너 너 너. 너.